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특가 담당자 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곳은요, 문제라우스예요. 김포 고촌 센터를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후분양을 했었고요. 24년 6월, 올해죠. 올해 6월 달부터 입주를 해서 이미 살고 있어요. 지하 2층부터 최고 16개층까지 있고요. 총 17개 동이고, 1297세대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초품화예요. 강도 끼고 있고요. 수변 생활도 가능하고, 김포입니다. 일단 IC 가깝고요. 외곽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권 출퇴근하시기 너무 좋고요. 일단 금액대가 84 타입인데 7억대예요. 완전 서울 코옆인데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고 조금만 가면 있는 김포입니다. 그리고 골드라인이죠. 김포 고촌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인프라가 너무 좋은데 제가 진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베네핏이 들어갔어요. 88 타입 그리고 이제 105 타입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지금 총 분양률은 80%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른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이후로 또 분양이 많이 됐어요. 근데 베네핏이 생겼어요. 입주 유예 잔금 유예예요. 잔금 유예를 2년이나 해드리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억 원대만 있으면요, 1억대 안쪽에 있는 금액만 있으면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나머지가 다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에서 모자란 20% 정도의 금액은 잔금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대단지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여기에요. 지금 많이 안 찍고 있다 보니까 이 금액대 나올 수 있는 거 진짜 마지막이니까요. 커뮤니티부터 뭐 하나 빠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84A 타입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84A 타입 유닛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전실 보시게 되면은 키 큰 장으로 총 5칸이나 신발장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이 전부 다 거울인데 이렇게 팬트리까지 무상 옵션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잔진보관하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거실 굉장히 넓죠. 거실 폭이 상당한데요. 거실 폭이 무려 4.5m라 나옵니다.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 많다 보니까 타사 브랜드 84 타입보다 제가 봤을 때 0.1m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너무 집이 크게 나와서 좋은 것 같고 아트월도 큼지막하게 나왔기 때문에 80인치 TV까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5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살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중창으로 강화유리로 난간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대면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 보여드려 볼 텐데 주방 D자 구조 너무 넓지 않아요? 6인용 식탁을 뒀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냉장고 장 같은 경우에도 양문형에다가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 공간 남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이 충분하게 상당하게 들어갔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이 공간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또 넣어드렸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분 너무 좋은 것 같고 D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 너무 좋고요. 싱크볼도 진짜 커요. 직사각형 구조 너무 크죠. 그리고 이제 옵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이라고 보이는 것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고 그냥 설치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가스쿡탑으로 들어갑니다. 가스쿡탑이랑 후드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TV는 또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세탁실, 보일러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워시타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공간 남죠? 단차 시공도 들어가 있고 애벌 빨래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창문도 있기 때문에 별로 습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 보세요. 진짜 크지 않아요? 안방 폭이 3.6에 3.4 광폭입니다. 완전 광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베란다 보시면 전동식 빨래건조대는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 빨간 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피난 비상 대피하는 그거니까 확장 면적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비상구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난 시설이라 보시면 되세요. 피난 대피고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 요거 파우더장 무상 옵션이고요. 그리고 드레스룸 진짜 큽니다. 창문까지 달려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예요. 진짜 크죠. 여기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한 2m 넘게 나오거든요.
까만 선 있는 데가 발코니 확장 부분이니까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자, 안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 아니거든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어요. 칸막이 아니고 부스 들어가 있고요. 단차시공 들어가 있고요.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정말 큰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상당하죠? 2.7에 3.4, 10장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 높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옵션 선택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 방도 사이즈 굉장히 넉넉해요. 3.0에 3.4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에어컨은 유상이지만, 이 붙박이장은 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안에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얕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 공용 욕실도 여타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돌아가 볼 건데, 여기서 잠깐, 여기는요 알파룸도 있어요. 아,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알파룸입니다. 거실 옆에 창문까지 들어가 있는데, 알파룸도 크기가 커요. 2.2에 2.3, 상당한 크기의 알파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도 이것도 또 무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입구 팬트리랑 주방 팬트리까지 있다 보니까 5만 가지 잔짐 여기다 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진짜로 거실로 돌아가서 포인트 몇 개 짚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84 A타입 김포고전 펜트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진짜 크지 않아요? 거실부터 방, 뭐 알파룸까지 있어요. 웬만한 90타입 이상 타사 브랜드 이 정도 규모입니다. 76타입도 컸는데 이것도 진짜 크거든요. 진짜 몇 가구 안 남았어요. 빨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충분한 베네핏 무상 옵션까지 빠방하게 챙겨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모델업 직접 안내 도와드려 볼 거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집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